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권희 부장님은 오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이런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업종, 종목,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업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2차 전지를 오랜만에 갖고 나왔는데. 2차 전지요? 예. 지금 7월 이후에 올해 초저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섹터가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섹터였고요. 그쵸. 7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찍고 이제 거의 조정폭이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많은 종목은 한 많은 데는 50% 60%. 그쵸. 예. 그다음에 더 많이 빠진 뭐 종목들도 있습니다. 적으면 한 3, 40%씩 조정을 다 받았는데 일단 지금 급격한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럼 결국엔 뭐냐? 그러면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았다. 네. 시장 예상보다 빠르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유럽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 유럽 경기가 또 불황이 오고 사실은 유럽에 지금 중국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CATL의 이제 추격이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거의 뭐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1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간발의 차로 쫓아왔다라는 부분도 좀 악재였고요. 특히 이제 왜 수요 감소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이제 개화가 좀 늦어지고 있고 여전히 침투율 한 7% 정도밖에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엔 금리의 부담이죠. 이제 할부로 차를 사야 되는데 이제 살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고 그다음에 대중적인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조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고 중국의 또 LFP 배터리가 또 공급 과잉 상태여서도 가격 떨어졌는데 이걸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도 네.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소재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면서 뭘 사라고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네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산업의 장밋빛 전망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제 전기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속도가 조금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 뭐 3분기 아니면 뭐 6월 이렇게 이제 JP모건이나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하락을 전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뷰를 이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이런 뷰라는 게 항상 맞진 않지만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자동차 업종이 지난주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도 차가 더 잘 팔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고 결국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이 회복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을 이제 다시 계산해 보는 거죠. 계산해 봤을 때 생각보다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졌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전략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한번 이제 2차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2차 상승을 기대하는 물량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런 주체하는 시각들의 가격에 이미 반영됐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좀 개선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너무 가벼운 소재단보다는 좀 네. 무거운 셀업체를 좀 보시는 게 당분간 좀 좋을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재는 여전히 가격이 좀 리튬도 그렇고 하락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싸진다는 거는 셀업체 입장에서는 수요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셀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침 셀업체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셀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약간 좀 정의와 섞여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26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16.6배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뭐 40배니 50배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물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지만 이미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고 일부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 그다음에 LFP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GM, 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뭐 전 세계 웬만한 차들 메이커들이랑 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안정감을 그렇죠. 좀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쭉 계속 흘러내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밸류는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자리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트 네.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올라와. 이건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조치 나왔을 때 얘기죠. 네. 그렇다고 이제 계속 흔드는데 결국엔 이제 바닥을 잡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제 물량을 좀 소화시키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급격한 하락에서 조금 추세가 돌아서는 20주선선까지 뭐 10주선까지 지금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춤하더라도 40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표적인 셀 업체 중에 하나인데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 더 이 추가 종목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셀 업체 중에 삼성 SDI는 이제 이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26년 예상치를 말씀드렸는데 네. 내년 예상치 24년 예상치 대비해서도 15.2배밖에 안 됩니다. SDI. 물론 이제 미국 투자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 단점은 있지만 PBR도 뭐 1.3배로 거의 뭐 엄청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BMW, 아우디, 리비안 이렇게 해서 고급 라인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켓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8에서 9%로 좀 다른 타사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대표적인 2차전지 셀 업체 두 가지를 이제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미워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2차전지 관련 이 섹터 어떻게 또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한번 싹 훑어보았는데 네. 저는 엔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캠이요? 네, 그동안 이제 엔캠은 이제 실적이 조금 다소 좀 애매하게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게 흘러가서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영업이익과 이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액을 생산하는 업체이죠. 대략 한 연간 12만 톤 전후반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이게 빠르게 증설이 되면서 2026년까지 100만 톤까지 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공장을 빠르게 확장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 저장성 쪽에 이제 2만 톤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2기가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장강 쪽에서도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키워가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8만 톤 정도 가량 그리고 유럽에서 12만 톤 정도 가량을 빠르게 공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실적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제2의 LNF 같이 이렇게 좀 주가가 빠르게 에코프로 같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6만 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일단 9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보시되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대략 한 7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엔캠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엔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엔캠 조금 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